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중한 악을 도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찬양 사역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기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으로 안아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기도하기 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지조차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드리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의 삶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한 용기.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담대한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요동치는 또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그런 흐름 속에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담대한 용기, 그리고 그가 더욱더 구하고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위험이 항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두려움 때문에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위험입니다. 또 한 가지 위험은 아예 처음부터 그것이 너무 두렵고 또 위험해 보여서 포기해버리고 시작조차 하지 않고 피해버리는 그런 위험.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담대하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버림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여러 약속들을 잘 알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담대한 확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위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또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세상 속에 밝히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 믿는지를 모르게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두려워서랍니다. 인기가 떨어질까 봐. 또 잘 알려진 연예인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인기가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선언되고 고백되고 또 증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점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은 포기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난 그의 담대한 용기를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는 지극히 담대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강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강한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선천적인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담대함이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두려움 없다. 라는 이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된 이 담대함이 바로 다윗의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을 여러 번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담대함. 이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담대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명령에 나타나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입니까? 이것은 남자답게 용기를 가져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담대함입니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뭘 하라 그러는 겁니까? 잘 싸우라는 겁니까?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말해요. 너는 담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아는 것만 다 행하도 우리는 어쩌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용기, 그 용기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개정 번역으로 또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고 응답하신다는 담대함, 이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듣고 응답하신다는 이 담대한 확신, 이 기도에 있어서의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 담대함은 바로 이 두 가지에서 나온 이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의 담대함이 얼마나 놀라운 담대함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내게 다가와 내 살을 뜯으려 할지라도 얼마나 잔인한 위협입니까? 악한 원수들이 내게로 달려와 내 살을 뜯으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넘어질 것이다. 그런 악한 원수들의 잔인한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가 와서
진치고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전쟁이 났다. 큰 위협이 일어났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쟁과 군대가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태연하게 안연하리로다. 얼마나 큰 담대함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담대함,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다는 이 담대함,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우리는 원수가 나를 치료해도, 군대가 나를 치료해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담대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일까?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속에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담대함을 가져다 준,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다 준 그 원인이 4절에 6절에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나타난 담대함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 담대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한 가지 일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우선적인 일이요, 유일한 일이요, 가장 바라는 일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포기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어떤 이유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요, 비전이요, 꿈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이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붙잡는 그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함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면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가장 두려워했다면, 그것을 구했다면 그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가장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때로는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사는 그것, 그것을 간절히, 그 한 가지를 간절히 구하는 삶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많습니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많아요. 자기가 구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많을수록 두려운 겁니다. 다 포기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 한 가지로 만족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을 물리적, 공간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으니 이것을 예배당으로 대입해서 나는 예배당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예배하고 여기서 살겠다, 실제로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가서 살림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그러셔야지
여호와 이 구절을 잘못해서 물리적 공간적으로 저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세상 다 끊고 가족도 안 보고 일도 안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앙망하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안 보여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적 구별도 필요해요. 때로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어떤 수련을 위해서 리트릿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회와 고립된, 가정과 고립된, 단절된 예배당에서 수도원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역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장소, 그것이 다 여호와의 집이 되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 마음은 많은 일을 하지만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내가 일하는 직장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이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이다. 나는 어느 곳에 갔든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또 뭐 출장을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에 바라는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일성 있게 한 가지 움직이는 원리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우리 최경주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아 저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최경주 집사님의 간증에 가장 그 재미있고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어느 골프대에 나갔는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저희 온누리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아주 열심히신 분이에요. 근데 골프대에 나갈 때마다 암송 카드를 하나씩 암송 구절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암송 해오라는 거예요. 지금 골프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은 이 공을 어떻게 잘 치셔서 잘 넣을까 이런 걸 염려하는데 암송 카드를 주니까 그 암송 카드에 적힌 요한복음 15장에 뭐 어느 구절인데 제가 그 구절을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마 그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뭐지? 그래서 계속 쳐가는데 공이 어디로 갔는지 이건 신경 안 쓰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뭐지?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공이 원하는 대로 가면 기분이 좋고 원하지 않는 대로 가면 이 낙심하고 막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공이 어디로 가든지. 그냥 치는 거예요. 치고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거 빨리 외워야 되는데 그래 아내한테 안 연락 맞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하고 그런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 대회를 이끌고 가는 그 마음에 있었던 유일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말씀만 생각하고 공을 치는데 공을 어떻게 하면 잘 칠까? 그걸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온통 생각은 그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었지? 그 단순함을 가지고 했는데 그 대회에서 엄청난 그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을 간증했어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뭐 공장에서 일을 하며 직장에서 일을 하며 서류 보면서 말씀만 암송하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삶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어떤 일이란지 여기서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은밀한 사귐, 그러한 그 태도가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원하는 그 무엇이 잃어버렸을 때도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내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이다.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환난 날에 초막 속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심으로 보호하시로다. 머리를 원수 위에 들게 하시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게 하시리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숨겨주시고 그리고 높은 바위에 두셔야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평생에 이 한 가지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 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겠습니다. 내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2차적인 관심이, 2차적이고 3차적인 관심이 되어버리는 이 단순한 믿음,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앙망하는 이것이 나의 최우선, 1차적인 관심과 목표가 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믿음 이면에 또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단순한 믿음은 사실 뒤바꾸어 말하면 가난한 믿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앞에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그 명령하실 때, 초청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찾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기에 내 얼굴을 너희가 찾을 수 있다. 내 얼굴을 찾으라. 이건 초청이기도 하고 허락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찾으리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곧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다 고백한 이후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계속해서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은 문자적인 얼굴이 아니라 의미의 얼굴이 아니라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어떤 사람됨 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얼굴 아니겠어요? 얼굴. 뒤통수를 보고는 잘 알지 못해요. 뒤통수를 보고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뒷모습은 다, 뒷머리는 다 눌려있고 다 아픈 달 치장하는데 뒤는 잘 못 봐요. 손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발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은 그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얼굴. 그 얼굴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요, 인격이요, 사람됨이요, 임재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 이 가난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으면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두려움. 그가 추구하는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뒤바꿔 설명하면 그
그 단순한 믿음은 늘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간절한 속에 숨어있는 이 가난한 믿음에서 단순함이 나오고 이 단순함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돼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더 잘했어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나이까? 아, 우리말 번역이 너무 잘 번역을 했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지금까지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나이까? 라는 것이 그 체험 속에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는 늘 이런 식으로 하죠. 내가 말이야 전에도 한 번도 이런 부탁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앞으로도 이런 부탁 안 할 거야. 그러니 도와줘. 그런 식으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내가 이런 부탁 안 하는데 내가 전에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부탁 안 할 건데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좀 미안하니까 저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전에도 이런 부탁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내가 안 할 텐데 이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버리시템입니까?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뻔뻔한데 참된 가난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나를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난한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청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들어준 것이 있고 또 앞으로도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그가 양떼를 지킬 때 그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가 골리앗과 상대할 때 싸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 그가 광야를 도망할 때도 여러 사람들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없어서 블레셋 가드왕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혜 없는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개입하셔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제껏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떠오르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해가 뜰 것을 믿죠, 여러분? 오늘 해가 안 뜰 것이라고 믿는 사람 계십니까? 오늘은 해가 안 뜰 것이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죠? 어제까지 매일 떴잖아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뜰 것이고 내일도 뜰 것이라고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내 삶을 도와주실 것이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건 여기가 끝이란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라. 구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란 뜻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진정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교만한 마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구하고 또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 더디 응답하셔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채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신비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기다릴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전능자의 셈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영혼을 적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런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서 다시 1절로 가는 거예요. 1절로 3절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원수가 와도 두렵지 않고 군대가 와도 치러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믿음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가운데 얻어진 것입니다. 그의 가난한 믿음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 됐을 때 그는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단순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가난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 승리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영원한 팔 의지해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함께 부를 때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함께 일어나 우리 사절을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앙망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일평생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되며 비전이 되며 나의 인생이 목표가 되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주여 주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인생도 도우실 줄 믿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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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며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두려워 떨며 낙심하며 포기하며 긴장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한 용기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옵소서. 이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높은 다 위에 두시며 은밀한 장막 위에 숨겨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주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그 얼굴을 가리우지 말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단순한 믿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며 또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보호의 약속, 돌봄이신의 약속,
강하게 하심의 약속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구하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며 간절함이 되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구하는 것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 또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며 보람이 되며 능력이 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서 주의 얼굴을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다리며 또 기다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보호와 돌보심의 약속이 체험되며 확인되며 누리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가난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 40일 동안에 기도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